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용서하시고 속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한없는 사랑으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부어주시나이다. 아브라함을 친구를 삼으시고 맹세하시고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시고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 큰 형틀을 걸머쥐고 울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던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나이다. 천번 만번 죽어도 할 말이 없나이다. 이 아침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사는 것이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하여 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온산 정상에서 천년매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율법은 우리를 찢는 것입니다. 율법을 못 따라가니까 공의 하나님이 돌로 때려 죽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세 때에 심판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걸머쥐고 대신 죽으려고 썼습니다. 그게 대속의 죽음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찢겠어요? 우리는 안 찢기고. 고맙지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했으니 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사야는 5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인간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예수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담당을 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짐을 맞고 도살장의 양같이 끌려갑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우리 때문에 입을 못 엽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 방법이 예수를 보내서 찢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자,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예수가 고난받았어요. 매도 맞고 십자가 매달리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를 찢는 법이 율법의 613가지 조문입니다.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 몸은 갈기갈기 찢어진 죄인 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려달라고 예수님이 대신 와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줬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다음에 3일이죠. 하루 이틀 3일.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유월절은 율법에서 정월 14일 그날 밤에 애굽이 박살나고 모세 백성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 유월절 양은
1년 된 어린 양으로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뼈는 꺾지 않고 그날 밤에 다 먹고 애굽의 사람들은 유월절 없어서 그날 밤에 다 죽고 장자가 죽고 그런 법이 유월절 법입니다. 그래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니까 유월절은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월 14일. 근데 하룻밤 지나면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14일 날 죽는 죄수들은 그날 밤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혔는데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렇게 집행 사형 집행관들 와 보니 사형수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두 강도는 안 죽고 죽으려고 힘을 써요. 그 다리를 불겠어요. 빨리 죽으라고 시간이 없다고 죽을 시간이 없다고 그 죽어야 그날 밤에 장사를 지내고 그래 토요일 안식일 거룩한 날이다. 그래 금요일 날 죽고 장사 지내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하루 종일 묻혀 계시다가 일요일 날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3일에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목적인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세웠어요. 할례는 차돌로 남자만 8일 만에 양피를 베어라. 그게 법이에요. 차돌이 예수고 할례가 예수고 8일이 예수야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언약은 예수지 구약이 아니에요. 그래 율법의 모든 그 조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며칠 만에 산다고요? 3일에. 예수 부활했으니 하하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우리 새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성경이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들이 힘써 금송아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호시아 말 안 듣고 아모스 말 안 듣고 금송아지 보고 자꾸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 금송아지가 귀도 없고 말도 못하고 입도 없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 그게 뭐냐. 용의 가마 감동이다. 그 용이 들어가면요. 이 땅만 보여요.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죽으니까 끝이잖아요. 이 세상 다 죽었잖아요. 계속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신 죽었으니 예수님께 접붙으면요. 영생이에요. 죽어도 부활시켜주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게 새 시대 보내주지. 그렇게 호세아서가 예수의 증거, 십자가 증거, 재림의 증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큰 사랑을 받고도 호세아 1장에 호세아가 장가가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음녀요. 그래 3장에서 부인이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 호세아하고 돈을 주고 사오래요. 은 15개. 보리 한음의 반으로 사와서 다시는 도망가지 말고 살자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 예수님도 몸이 은삼수가 팔려갔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열심히 안락했어요. 그렇게 계시록 1장 3절에 예수의 계시를 읽고 들으면 데려간다는 거죠. 읽고 들으면은 그 읽고는 내가 읽어야 돼요. 듣고는 중앙제나 와야 들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구의사 재단에서 모든 예언을 밝혀서 들려줘요. 자, 그에 나오시면 자,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 건 재림인데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에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강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새벽별.
아주 새벽에 별이 뜨지요, 새별. 그러면 해가 뜹니다.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새시대 온다 그 말이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비, 늦은 비, 이른 비. 그게 농사는 비가 와야 돼요. 농부는 비를 기다려, 봄비, 가을비를. 그럼 하나님도 신명기 32장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슬 비락했어요. 비락했어요. 그 하늘에서 오순절에 비가 내리면은 영혼이 거듭나고, 초막절에 비를 받으면은 육체가 변화되고 그래요. 모든 생물은 물을 먹고 삽니다. 육적인 생물도, 그 영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비유로 이슬 담비라 했어요. 이슬 담비. 그 물이 없으면 사막이에요. 강야입니다. 예수님은 오아시스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에브라임아, 열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장자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물어봐요. 뭘 줄고 어떻게 할고? 너 금송아지 믿잖아. 너 죽어. 그래서 아수르에게 세 번 잡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수르바벨이가 유다에서 태어나서 돌아왔어요. 430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은 수르바벨입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구약에. 그 증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사서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 종말도 학계 석가라서로 74년 구이사 수르바벨 머리돌 다림줄 하나님의 인이 세계 교회를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투에 감춰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예? 그 역사는 다 미리 말씀했잖아요. 고레스 역사다, 응? 모세 역사다, 엘리야 역사다, 다윗의 역사다 했지만은 늦은 비를 못 받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7명이 초막절에 우리란 단체 와서 선지국가 만들고 세계를 구원하는 5개월 역사인데 사명이 없으면 못 가요. 이 성경은 사명자를 통해 이룹니다. 사명자. 막 너나 나나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대를 정했는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 43장에 말씀했어요. 근데 새 언약과 새 일이죠. 새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몸을 신창조시켜서 불 속에도 안 죽고 물에도 안 죽는 특별한 몸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생각지 말라. 그 사막에 강이 터지고 원천이 터지고 이제 물이 풍성한 에덴 낙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지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 자비를 베풀 것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 4절부터는 형식적인 기도 예배는 하지 말고 진짜 예배 드리라. 그래서 우리 세일성과 6장 참된 예배 가사대로. 그런데 호세아 당시 사람들은 회개 못했어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서 다 잡혀갔어요. 아수르에게. 그 다음 예수님 초림 때도, 유태인들이 성령을 못 받아서 마귀에게 심부름 하는 거요. 용이시키는 대로. 형식적인 예배. 마음은 딴 데 있고 몸만 교회 왔다 같아. 그래, 가정한 예배. 그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사라진다. 아침에 안개 구름은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이 말씀이 생명과 사망.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 안 따라가면 사망. 내 심판은 바라는 비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이 말씀 듣고도 반대로 가면 이미 죽음의 길이다. 그게 아담의 길 아닙니까? 그 선악과가 법입니다. 심판의 법입니다. 그 선악과를 안 먹으면 사는데 뱀이 거짓말을 강하게 하니까 여자가 속아서 따라가서 죽었습니다. 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을 중심해서 모든 예언이 밝아졌는데 예언서를 읽어드리면은 조건 없이 초막길에 거쳐서 데려가고 이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을 해. 설마 그렇게 될까? 아이, 껍데기가 저런 사람이 무슨 역사를 해. 이 사람아 예수도 껍데기는 보기 싫어서 풍채가 없다고. 응? 그 껍데기 보지 말고 성경 본문을 믿으라고요. 유명한 목사들이 성경 설교 못해요. 농촌 아모스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마사는 북방할라 몰랐어요. 그런데 뽕나무 키우던 아모스는 하나님이 불러서 알려줬어요. 내가 너를 선지로 택해서 보낼 것이니 네 본 곳을 그대로 다 말하라. 그래서 무식한 아모스가 겁도 없이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다. 너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는 여름 시간같이 다 썩어. 아모스 8장. 응? 예수님이 보낸 아모스인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아모스 말만 들으면 사는데 이 사람이 풍채가 없어요. 농사꾼이 무식해. 응? 더벙거리. 응? 정말 풍채가 없다 이 말이요. 예수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껍데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지뢰같이 집 앞에 숨겨놨다가 철장한 것으로 갑자기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철장한 것에 인해 역사입니다.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속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라.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겉으로 잘 꾸며진 제사보다 마음의 진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성경 지식, 십계명, 율법을 몸부림치고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진다. 가슴을 치고 예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줄게. 그게 해방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자, 아담은 선악과 범했지요. 그러면 호시아 당시의 사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인데 부전자전이라 똑같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호시아서는 언약입니다. 예언서는 약속입니다. 언, 말씀은 자, 약속, 계약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3일에 죽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1절에서 3절 했잖아요. 그것이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만 더 가면은요, 죽어야 돼요. 왜 그런 법을 세웠을까? 예수를 생명가로 보내주려고. 그래,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두 개 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뱀이가 생명가를 먹어 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러 꼈었어요. 그 선악과 먹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러 왔어요.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렀으니 죽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가 대신 죽고 믿긴 하라. 그래서 예수가 생명나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은 생명수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 선도 알고 악도 안다. 그렇게 생명과 따먹을까 염려된다. 그 쫓아내자. 그 쫓겨났어요. 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대신 죽고 죄짐을 맡아서 살려줬어요. 아담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두 가지입니다. 아담의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는 죄이고 가인의 죄는 용서 못 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형제가 죄를 짓거든 사함받을 죄는 가서 건면하고 신방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으니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인의 계통은 용서 못 받을 죄 아담 계통, 아벨 계통, 세세 계통은 용서받을 죄 그렇습니다. 8절 길르앗은 길르앗은 도피성인데요. 신명기 4장과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도피성 6개가 있는데 교회를 가칩니다. 길르앗은 행악자들의 고울이라. 그 교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고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죄인들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악당들이 행악자 악을 향하는 자 선행자가 아니고 행악자 이게 선악과 질이요. 우리 속에도 선악과 질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면요 막 고집 부려요. 그래서 뱀을 따라가면서 죄를 지어요. 모르고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에 신학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새끼다. 너 애비는 마귀다. 어젯밤에 그 봤잖아요. 그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오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반대해요. 그래서 세언약도 반대했고 세일도 반대하고 거기 속에 마귀가 들었어요. 하여튼 세일을 반대하면 사탄입니다. 구의사 반대하면 뭘까요? 사탄입니다. 각을 보니 그래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러 성경대로 구의사 재단 지대놨어요. 다려왕 2년 주신 2년 연대가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예표실에 그 많은 사람이 거기 있고 이 말씀을 전해줘도 잘못됐다 이단역합니까? 어두워서 그래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안택해서 그래 선구자로. 자 길르앗은 행악자 고울이라.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그 교회 와서도 예수의 사랑을 주지 못하고 마귀의 악한 행동하는 거요.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거 못 건쳐요. 심판받을 일이지. 예? 예수의 빛을 받았다면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햇빛이 제일 강해요. 햇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받으면요 반대쪽에서 햇빛이 쬐어서요 막 뜨거워요. 예? 햇빛은 뜨겁고 불이 붙어요. 육적인 이 태양도요. 그 영적인 태양 하나님은 햇빛이에요. 우리가 달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100% 다 비춰지면 보름달이에요. 그 상대방이 좋아요. 따뜻해요. 그런데 금음달은 햇빛을 못 비춰요. 왜? 중간에 달이 가렸기 때문에 태양은 있지만 빛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죄를 해결 못하면 하나님 빛이 내게 오질 않아요. 그렇게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해요.
강도 때가, 강도, 마귀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제사장이 사람 살리는 게 제사장인데, 길에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죄인이 못 산다.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제물이 바뀌어졌어요. 율법의 제물이 예수의 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 예수 없는 제사는 헛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악도, 포악도 사악도 있어요. 주먹으로 치는 건 포악이잖아요. 그 사악은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사악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살펴보고 발표합니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하나님과 부부관계인데, 하나님 신랑을 버리고 마귀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490년. 그리고 아스로 마귀 집에 가서 심부름 받아 죽었어요. 그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인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은 사랑해야 되지. 그래서 430년에 수르바벨을 보내가지고,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베사살 목 자르고 스룹바벨을 귀국해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건축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랑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초막기 7명 부어가지고 철장으로 바벨론을 치고 돌아와서 선진국가서 동방 역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아담이 더럽혔다. 계속. 그러면 이 더러운 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예수가 피를 발라서 죄를 없앴다. 유월절 양. 영혼은 살았어요. 그런데 몸에 패역 선악과 질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요. 그 본질을 뜯어 고쳐야 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 철장거세를 줘서, 본질을 선악과를 뽑아내고 예수같이 만들어서 같이 살자고요. 그렇게 율법의 3대 절기가 법입니다. 그래 신약의 성취가 됩니다. 유월절 예수님, 오순절 성신님, 초막절 성부님, 그 삼위일체 3대 절기가 이사야 42장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종으로 와서 죄인들을 상한 갈대를 구원해 주고 또 성신이 오순절에 베드로에게 와서 이방의 빛을 비추고 또 40년 구제를 새 일을 구하고 43년에 고쳐서 에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유다여 내가 그 유다는 이제 특별한 지파인데 에브라임은 북쪽이고 남쪽 유다 한 지파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회복이죠. 430년 될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 유다도 심판해요. 그세 차례 잡혀가고 70년 만에 돌아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그 다음에 긍휼 자비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7장은 내적 타락과 외적 부패를 말합니다. 안과 밖에 다 못쓰게 생겼어. 이 선악과가 무서운 열매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 만든 목적이 내가 구원이지 너희는 사망이다. 그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 예수가 도성이신 오셨다고요. 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계사를 행하며 입에 거짓말을 줄줄줄 나와. 뱀의 말이. 뱀의 말이 거짓말이요. 그이 땅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시편에 그랬죠.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어제 이사야 51장 2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분노잔을 마시고 취했지 이 말만 들으면은 내가 분노잔을 옮겨주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만 들으면은 이 분노잔을 심판의 잔을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 하지 말고 선악과 먹은 인간은 참말이 없으니까 거짓말이니까 입을 닫고 하나님 입을 쳐다봐라. 이사야 입을 쳐다봐라. 이 말만 들어라. 또 이 말만 읽어라. 네 말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깰째다 깰째다 예루살렘이여 너 왜 취했느냐. 이 말만 들어. 초막기를 고쳐줄게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 말한다. 하나님 말 안 듣고 선지를 쫓아내고 죽이고 그 멸망받은 사람들이요. 예수께 나온 죄인들은 말 안 합니다. 말씀 듣기만 합니다. 저희는 계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응?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도둑놈들아 속으로 도둑질한다 이게. 또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완전히 도둑놈 깡패들이야. 응?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의 생각이 예, 아니하거니와 생각지 아니한다. 그렇게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따로 이스라엘 따로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이제는 다 끝장을 내자. 심판한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뭐로 너에게 가르쳐 줬느냐. 그 말이죠.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게 오늘 종교생활입니다. 잘못됐죠. 선악과 꽃이 피었어요.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하나님 볼 때 그래. 인간들은 뭐 거룩하다 하지만은 이 가늠자들입니다. 가늠자들. 빵 만드는 자에게 달겨진 하더가 갔도다. 빵틀에 빵 꿀 때는 불을 붙여야 되지요. 그 밤에는 불을 끕니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왕의 생일이나 뭐 축하하는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운 물이 나여 병이 나며 술을 먹고 병 나도록 먹었어. 그 베사사도 술 먹고 죽었잖아요.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세상 왕들은 하나님 종하고는 악수하지 않고 간신배들 마귀떼들하고 악수한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하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러니까 정치 방백들이 잘못함으로 국가가 망합니다.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호세아만 하나님 종이고 그 외에는 다 가짜다. 오늘도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귀신들로 미쳤다니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선악과의 용의 계통, 용의 미혹, 심판의 대상자가 됐어요.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강대국하고 손잡았어요. 저는 곧 뒤집잡는 전병이로다. 부축할 때에 자주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골고루 있지.
위에 것보다는 밑엔 탄다고요. 응? 그렇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먹지 못할 떡이다 탔다. 세상만 벌어받아가 마귀한테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WCC 단체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이방인은 마귀요. 이방왕.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머리가 다 쉬었는데도 못 깨달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래 인간은 구제불능이요. 자 아담 타락 4천년 만에 제2아담이 오셨어요. 생명의 빛이 생명나무가. 그래 병든 사람도 와서 그 병원 치고 예수 믿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그래 아수르가 다 잡아갔다고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어요. 12장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을 먹어서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게 공산주의 국가 오늘 우리 러시아하고 한국도 계약을 맺었어요. 도움 받으려고 이게 짐승과 타협하는 건데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정반대로 살아요. 예?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귀용을 따라가서 현재 사건을 해결해 버렸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정치하니 하나님이 뒤집어 퍼버리고 아름다운 새시들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 열심히 읽고 들으면은 이 세상 없어질 때 남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요, 독수리 만나면 잡혀 죽어요. 너무 순진해서, 피할 길도 모르고, 원수도 모르고, 우물쭈물하다 잡혀 먹혀요. 자, 아수르로 갔다 했죠. 12절.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이제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물이 말씀인데 430년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그 징계는 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수르 몽둥이 들고 바벨론 몽둥이 들고 때려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가 우상숭배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고 그 입을 통해서 잠언이 나오는데 잠언 3장 11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업수여기지 말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때립니다. 영육간에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의 풀무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구속 구원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게 우리 마음은 선악과 질이 있어요. 성령이 차고 넘쳐야 되지 성령을 풍성히 받아야 되지 사명이 없으면요 거짓말이 주인이 돼서 거짓말을 참말같이 한다니까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그 교회는 영적 문제인데, 말씀 문제인데, 말씀은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편하게 산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이 있어야지, 구원 없으면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나를 거역하는 도다. 그럼 호세아서만 잘 따라가면은, 아담같이 안 하고, 예수님같이, 말씀대로 죽겠다. 말씀대로 매 맞겠다. 말씀대로 고생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남을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남을 보면은 구원이 없고 이 말씀이 나를 찌르면 내 구원 받아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다림줄. 내가 저의 팔을 연습시켜 고장이 났으니 연습 받아야 되죠. 신앙의 연습.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는 도다. 이게 배은망덕이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데 마귀는 받아쳐요. 자기 따라오라고 뱀 따라오라고. 그럼 아담이 뱀을 따라갔으니 이게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 얻겠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돌아와요. 몸은 돌아와요. 그런데 마음이 안 돌아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 형식이요. 몸은 왔어요. 그래서 마태 7장 21절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간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물어보니 아버지가 보낸 나를 믿는 것이야.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아버지 뜻을 가져왔지 내 뜻은 없다. 그래서 예수가 두째 아담인데 구원자입니다. 속이는 하늘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을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지도자가 그 지도자 심판이 5개월이요 5달 황충이 한란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아수르 잡혀가면 남쪽 애굽이 조롱하죠. 아이고 에브라임이 뭐 하나님 하나님 하더니 왜 잡혀가느냐. 하나님은 공의 심판이다. 그리고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고 재림 때도 그렇게 하겠다. 오늘 기독교가 KNCC, WCC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속으로는 용을 따라가요. 그래서 대한란 후 3년에 들어가면 42달 동안 육체가 죽고 영은 지옥 갔다 와야 돼요. 교회가 조롱거릴 때만 되잖아요. 세상에. 응?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서 고생이 많지만은 변화받고 주님이 나라 세울 때 거기 가서 안식을 천년 누려야 됩니다. 그만 마쳐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로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로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아
나아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 주고 정마의 삼세력 그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선교현금 가족이 바쳤습니다. 박하연 집사 선교현금 감사현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이 저주의 땅에 생명나무 예수를 값없이 보내주시고 내가 이 땅을 독생자처럼 사랑했으니 누구든지 독생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외쳤지만은 유대인들은 보고도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외면하고 버렸나이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얻어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제 흑암이 다시 덮여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사탄들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온 게 아니고 이미 오셨다고 이렇게 미혹을 시키겠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응 기도 주시고 철장거세를 주심으로 이 말씀으로 다림질로 능덕 이길 줄 믿사오니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화 감동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갈 길이 이 말씀이니 끝까지 쫓아가게 믿음 주시고 성교현금 감사금 손길과 가정 후에 하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